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좋았죠? 예, 오늘도 시장이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자, 오늘도 여러분이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만 코스피 지수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박스권을 이제 드디어 넘어가다가 이제 오늘은 확실하게 예. 또 상승을 31포인트 올라가면서 아주 멋진 모습을 박스를 어제 돌파한 이후에 오늘도 또 다시 연속해서 돌파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죠. 자, 그다음에 코스닥 역시도 연일 V자 반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역시 상당히 좋고요. 그죠? 자, 오늘 투자 집계를 보면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동안에 외인들은 뭐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매도세가 완화됐다는 거 정도고요. 그죠? 시간대로 한번 잠깐 볼까요? 시간대를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을 막판에 확저 매수가 다물했고요. 그죠? 코스피는 오히려 팔았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정말 장 종료 막판에 2천억 이상 팔던 것들이 갑자기 매수 전환하면서 예, 1,300억으로 줄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개인들이 코스닥을 상당히 많이 샀고요. 개인은 뭐 지금까지 뭐 끊임없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지금 주포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이렇게까지 명명했지요. 근데 너무 추격 매수하나 부실 종목을 매수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금감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추격 매수나 신용 매수 너무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죠? 오늘도 핵심은 여러 종목에서 많이 나갔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예. 실적 컨센서스가 2분기는 이제 반도체가 이번에 12월부터 제가 이미 여러분한테 알려드렸듯이 D램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삼성전자의 이번 영업이익이, 예. 6조 4천억을 내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죠? 또 반도체 확보와 한일 덕분에 수익에서 1조 1, 4분기 영업이익률이 6조 예. 삼성전자가 6조 948억을 예상을 했는데 영업이 6조 4천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98%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73%를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구나 이제 1분기부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가 처음 이제 그 우리 의료원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략을 했던 것이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가 이미 발동이 걸렸을 때 우리는 이쪽에 관심을 가져오고 아마 마스크라든지 이쪽에 상당히 그래서 K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처음으로 KM이 한번 먹고 나왔죠, 일단. 그래서 지금도 뭐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봐서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2020년 급등 나갔을 때 여기서 잘라 먹고 나왔던 이유가 예, 그랬습니다. 근데 다시 또 올라왔죠. 그래서 앞으로는 실적이 또 개선될 것으로 아마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번 실적 발표가 또 나올 것으로 봐서 이렇게 여러분이 본다면 그래서 오히려 1월 12일부터 해서 한번
한번 일단 잘라 먹고요. 그죠? 다시 나와서 또 사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산 자리인가 이거하고 여기 사서 지금 들고 있는데요. 아직도 지금 괜찮아서 예, 들고 가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방어복 같은 경우에는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상당히 좋고요. 또 KM 마스크 때문에 또 그랬고요. 그러면서 이제 강하게 나간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2월, 3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1, 2, 3월 달에 삼성전자의 그 D램 반도체 가격이 11월부터 가격 상승한다 그래서 그 익스체인지인가요? 이런 것이 이제 가격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주가는 역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상당히 생각보다 무너지지 않고 나왔다는 거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을 사면 상당히 수익이 처질 거다.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했는데도 삼성전자 하이스만 돈 버는 건줄 알고 예, 사실은 2019년 지금 1월 2일부터 이제 떨어진 이후에 지금 삼성전자는 뭐 그렇게 수익이 많지 않습니다. 애미동학운동으로 엄청나게 이걸 사재꼈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31% 났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유진테크라든지 그죠? 이런 것 그다음에 유진테크를 샀다면 여러분이 얼마 수익을 났을까요? 예, 지금 예, 84%가 나고요. 원익 IPS를 들고 있었으면 얼마나 나가는지 그래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을 사라고 그랬더니 이런 것들은 안 사고요. 삼성전자에 몸매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전부 다 몸매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보시면 예, 원익 IPS도 역시 67%가 삼성전자의 거의 더블 수익이고요. 유진테크는 거의 3배 수익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우리 유리원들한테 이끌어가는 예,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기 때문에 수익을 더 극대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꼭 사고 싶다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한번 사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한번 처음으로 제가 삼성전자 처음을 진짜 처음입니다. 이때 한번 제가 추천을 나간 적이 있는데요. 그죠? 이날 5일선 올라탔을 때 우리가 한번 매수해보자. 그래서 한번 매수해보서 나갔는데 더 올라갔다가 지금 또 다시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서 수익을 깔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것보다 더 좋았던 것은 역시 유진테크라든지 이런 거 수익이 많이 났어요. 예, 지금 많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매수하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예뿐만 아니라 이제 AD 테크놀로지라든지 그 다음에 KC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요. 예,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이런 걸 매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거 얼마 수익 났나요? 저희는 그래서 주로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매수해서 얘도 벌써 92%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더큰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예, 이미 끊임없이 알려드렸고요. 자, 그래서 좋은 종목을 갖고 가는 방법.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보면, 예, 외인들이 정신없이 팔다가, 오래간만에 외인들하고 기관하고 쌍끌이 매수를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죠? 자, 한번 보실까요? 야, 외인들이 엄청나게 팔았죠. 그렇지만 오늘 처음으로 100만 주를 사는 모습 보고, 기관, 외국인은 지금, 기관은 지금 이틀째 590만 주 사고, 1100만 주를 네. 또 샀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을 가는 종목이 상당히 좋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것도 반도체 소재지로. 자, 제 방에 새로 신규 회원이 들어오면 참 안타까운 것이 이 반도체 소재주 사야 되는데 일본에서 수출 규제로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들을 한 개도 못 샀다라는 거예요. 참, 솔브레인 같은 종목은 상당히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으로 상당히 좋은데요. 애칭가스로. 이런 걸 샀으면 지금 이제 7월 2일 날 지금 샀으면 수익이 오늘 뭐 엄청나게 올라갔다 떨어졌어도 벌써 삼성전자보다 56%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진세미 김이 또 있죠. 이런 것들을 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새로운 회원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참 안타깝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얘도 46%고요. 그래서 또 ENF 테크놀로지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갖고 가야 되는데
실제로 새로운 회원들이 오면 전부 차트에 바닥만 사고, 예, 이렇게 반도체 소재 주고 일본 수출 규제로다가 우리는 강력하게 매수해서 들고 가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좀 안타깝죠.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아직, 예,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뭐를 사야 되는지. 7월 1일 그래서 반도체 소재주 일단 견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잽싸게 이 종목들을 매수했고요. 그죠? 그러면서 수익이 지금 더 커지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익이 계속 갈 종목들이 계속 나오죠. 그것이 이제 업황이면, 어제도 이제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팁으로 드렸지만, 오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누가 나갔냐면, 레몬이라는 생리대 만드는 톱텍 자회사 레몬이라는 회사. 돈은 아직 잘못 봅니다. 그런데 혈장으로 다 치료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뭐 치료 효과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갑자기 상한가를 나갔죠. 그래서 같이 나간 것이 누구죠? 예, 톱텍입니다. 톱텍 진짜 수익 많이 냈습니다. 우리 유리원들 전문가님, 수익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죠? 굉장히 커졌습니다. 수익이에요. 그죠? 80%. 저는 62%입니다. 저는 40%입니다. 전부 오늘 그래서 굉장히 수익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지, 저는 뭐 대장을 뭐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말해왔지만, 사이버 결제가 대장이다. 이번 그저 업황이 변하면서 사이버 결제가 대장. 참 멋지게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결제 종목은 또다시 이번에 1, 4분기 실적이 또 개선되겠죠. 그것은 이미 집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거래됐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또다시 효과를 볼 가능성이 크다. 그죠? 크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고요. 뭐 진원생명과학이 상한가를 가더라도 저희들은 안 삽니다. 그것은 뭐 부실 기업이기 때문에 언제나 감자 예정돼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런 건안 사고요. 진정으로 이갈수 있는 종목들, 그죠? 예, 이런 것들은 꾸준히 들고 와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는 거. 자, 이런 걸 잊지 마시고요. 이번에 잠깐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얘네들이 더 나갈 수 있고, 오늘은 그래도 진단 키트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어떤 종목이든 간에 다 조정을 받는데 레몬 때문에, 예, 그래서 또 나갔고요. 또 하나가 이제 녹십자세일은 또 녹십자, 랩셀은 상한가를 갔고요. 그죠? 그 다음에 녹십자, 예, 끊임없이 이거 우리 의원들한테 매수하라고 그랬던 종목인데, 지난번에 그 동물 실험에서 이미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한번 상한가를 갔다가 다시 무너졌다가 이번에 또 나갔습니다. 참 멋있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들고 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알아야 여러분의 수익이 커진다는 거죠. 템플턴도 지금 이걸 1,000주를 사가지고 지금 수익이 어떤 거죠? 예, 톱텍을 1,000주를 사가지고 지금 50몇 프로 사서 한 700만 원 벌고 있나요? 힌트 프로그램에 이제 70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뭐 회비 걱정을 하고 뭐 그래서, 아유, 전문가님 너무 회비 때문에 뭐 공부하러 갈 생각이었습니다. 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답이 안 나온다는 둥, 뭐, 그래서. 참, 뭐, 그럴 땐 뭐라고 해야 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실제로 이렇게 제가 한 가지 증거를 보여주고요. MCNX 역시 또 나가서, 예, 제가 돈을 너무 잘 버는 기업이다 그래서, MCNX 또 나가면서, 4월 1일 날 요날 샀으니까요. 지금 15% 정도 났나요? 예, 15% 나서 지금 또, 예, 백 몇만 원을 벌고 있는데요. 예, 그죠? 아, 제가 저기 힌트 프로그램에서 계속 1,000만 원 이상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진짜 우리 유리원들한테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트를 짜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막 포트에 막430종, 뭐, 2주, 3주, 막 5주. 그죠? 기껏 많이 사봤자 100만 원 사가지고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벌어가지고 무슨 돈이 됩니까? 그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뭔가 좋은 종목에 대해서 기업을 믿음을 가지고 가면, 지난번에도 이미 저기 2,500을 사가지고 여기서 60몇 프로 내가지고 얼마요? 2,500 수익 내는 거 봤죠? 자, 이번에 다시 또 1,000만 원 사서 수익 내는 방법을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좋은 종목을 살때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해야 비중을 좀 확대시켜야 돈이 되는데, 기껏 해봤자 100만 원. 거기다가 또뭐 10만 원, 20만 원 사가지고 20% 벌었니, 30% 벌어봐야 돈도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회비도 안 나와요. 자, 이렇게 오늘도 엄청나게 강하게, 예, 10%까지 올라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켰다는 거. 이런 것을 가대야 되고요. 아직도 또다시 이제 가야 될 종목. 물론 이제, 예, 교육 종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집콕이다 보니까 게임주도 나가야 될 거고요. 그렇죠? 또, 거기다가 또, 뭐예요? 유통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되도록이면 온라인으로 하는 종목들이 나갈 수 있지만, 그죠? 그런 걸안 보고, 그죠? 뭘 보냐 하면 자꾸만 무슨 뭐 CJ라든지, 그죠? 예, 유통주 안 가는데 CJ 한번 볼까요? 이런 걸 들고 오거나, 그죠? 엄청나게 들었다. GS 홈쇼핑 뭐 그다음에 뭐 BGF 리테일 이런 것들을 전부 유통주 이마트 반등은 해주겠죠. 그죠? 반등은 해주겠지만 롯데마트 이런 것들이 힘을 못 쓴다는 거죠. 그죠? 이게 어디서부터 이 손실이 이렇게 나서 70% 86% 이게 손실 났는데 지금 올라간들 그죠? 여기서 이미 끝난 건데 그죠? 반등파로 손실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게 들고 옵니다. 86% 70%. 아이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유통주가 가지 않는 장소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손실을 보는데 그걸 매수해서 들고 온다면 수익이 커질 수가 있나요? 그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업황을 변화시켜서 그 업황에 속한 종목들이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사보다 보니까 손실이 너무 크게 났더라. 자, 그래서 종목을 보는 눈은 그 다음에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되는지, 주도주를 어떻게 잡는 건지, 주도주에 대한 개념이 한 개도 없습니다. 뭐가 주도주인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닥이라고 전부 샀는데 그냥 땅굴로 내려가가지고 손실이 막 70%, 막 86%, 60몇 프로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화 손해보험, 그죠?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손실을 너무 크게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설주도 다 샀고, 가스 종목, 유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운데 한국가스공사 들고 오거나요? 그죠? 자, 한국석가스공사 엄청나게 떨어졌죠. 자, 이런 것들을 업황을 볼지 그다음에 이원을 들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갈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제 마진이 커져야 되는데 정제 마진이 아마 지금 개인 큰손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거예요. 작년에 1,000억까지 또 추가 대출 받아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할 테니까 여러분이 추측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 유명한 분인데 작년 재작년에 이미 1,000억을 투자한 데 셰일가스에서 다시 또 1,000억을 추가 투자했으니까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유가가 50달러 가야 셰일가스에 대한 예, 손익분기점이 40달러 정도 되니까 그래야 유가가 50달러 가야 셰일가스에 대해서 수익이 나는데 수익이 지금 형편없이 손실이 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가는 방법을 종목의 업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없고 차트로만 본다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좋은 종목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S오일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면서 관심 종목을 가져가라. 그래서 절대로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고 아직 모르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가라. 아, 느닷없이 여기다가 5천만 원 투자했다고 떨어지니까 손절하고요. 아, 30만 원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건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죠? 추세 전환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장대 양봉 나오면서 거래량 터졌으니까 이제 좋은 일이 벌어질까? 분할 매수로 천천히 매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가가 올라갈 때더 매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익을 더 늘려라 그래. 그냥 공부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런 얘기가 나오면요. 제가 무슨 뭐 몰빵 투자라고 그러나요? 주식 투자 3원칙을 반드시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뭐다? 분산의 원칙, 두 번째, 비중의 원칙, 세 번째, 자금 관리의 원칙. 그런데 몰빵을 해요. 그렇게 가르쳐줘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신당부한데 언제나 주가는 분할 매수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그렇죠? 빨리 내가 많이 산다고 그래서 빨리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천천히 항상 주가는 급등 나가면 다시 조정하고 급등 나가면 조정하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매수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니까 그냥 뭐 욕심만 많아가지고 몰빵 투자하고 그런 것은 절대 저는 반대입니다. 자, 나는 5천만 원 투자자입니다. 아니면 본인이 만약에 10억짜리 투자자이기 때문에 내가 5천만 원 샀습니다. 아,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유가 돈이 있으니까 걱정이 안 되는데. 아니, 나는 그냥 뭐 1억 투자자인데 그냥 50%를 그냥 S-올에다 몰빵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비중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죠? 최소한도 만약에 1억이라면 10종목을 산다면 한 종목에 1000만 원씩이 돼야 되겠죠? 그럼 1000만 원씩 되면 1000만 원을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사고 또 기다렸다가 주가가 조정해서 또 갈라 그러면 또 300만 원 사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300만 원 사고 그다음에 가다가 또 눌림목 주면 또한번 사서 또예 추가 매수해 보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데 그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을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40% 수익 난 사람, 62% 수익 난 사람, 자 매수 들어갔습니다. 그죠? 매수 들어갔습니다. 다시 돌파 나갔습니다. 눌렀습니다. 매수 들어갔습니다. 깼습니다. 전문가님 손절할까요? 아닙니다. 자, 올라갑니다. 매수 들어가세요. 또 삽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전문가님 나더 살까요? 더 사도 좋아요. 그이 수익이 나니까 이제 그죠? 주식 수는 늘어나고 수익은 커지고 이것이 주식 투자의 기본이 돼야 되는데 자꾸 떨어지는 건더 사고요. 그죠? 이 떨어질 땐더 사고 올라갈 땐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질 때 나중에 여기 와서 항복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종목이 개인 투자자들을 보면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실적이 부진해서 계속해서 흘러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적자 적자가 하고 있는데도 전부 다 물타기를 해서 본전 찾겠다고 더 사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누가 샀을까요? 누가 샀을까요? 자, 남들은 올라가는 오늘 장가도 어제도 장에도 얘는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에 누가 사냐고요? 다 개미들만 사는 겁니다. 개미들만. 죽어라 사죠. 그럼 외국인이나 기관은 다 도망가느라 바쁘잖아요. 털어버리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는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추세 전환에서 뭐가 나가려고 그럴 때 여러분이 사야 되는데 자꾸 싸다고 사니까 이게 물타기가 되고, 그죠? 돈은 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가격이 올라갈 때 산다는 건 뭐예요? 주식은 더 주고 살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싸다고 사면, 그죠? 이게 뭐예요? 주가는 싸다고 사면, 뭐죠? 희망의 내리막길을 가잖아요. 이럴 땐더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더 주고 살수 있어서 올라갈 때 사야 점점 가서 수익이 커지고 그것이 되는데 자꾸 차트의 바닥이라고 밑에만 사다 보니까 손실이 더 커진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말라. 더 주고 살수 있는 사람이라야 주식 공부가 된 거고 기업의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죠? 계속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사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매수가다 뭐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멘붕에 빠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린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주식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를 반드시 배우고 가라. 기업을 분석할 능력이 없을 때는 그래서 비중을 지키라는데 몰빵 투자한다는 거.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이번에도 알다시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이번에 동학개미 운동을 벌린 종목들을 하나같이 보면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보통주 우선주, 그다음에 뭐 신한금융지주, 그다음에 KTNG, 한국전력, 그다음에 뭐요? 다 이런 그 지금 가지 못하는 업종에 속한 종목들을 많이 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은 안 나고 멘붕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공부가 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반드시 이해하시고 공부해서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분은 그 무료 방송에서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아니, 공부할 필요가 없대요. 그죠? 공부할 필요 없으니까 전문가 하나만 믿고 모든 걸다 안대. 전문가가 무슨 신입니까? 그죠? 대신 공부하래. 저한테도 그러더라고. 전문가가 대신 공부하고 저는 종목만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못 이깁니다. 템플턴 전문가가 만약에 실수를 했거나 또 만약에 부실 종목을 여러분이 급등 나간다고 추천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전문가가 가르쳐주는 공부를 해서 검증을 할수 있어야 그죠?
또 자기 자녀한테 주식을 추천하거나 또 친척 누구한테 주변 사람한테 주식을 추천할 수 있는 전문가라면 믿음이 못하는 종목들은 추천 안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기 자녀한테 깡통날 종목을 추천할까요? 돈 버는 기업을 추천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기업을 추천하는 전문가를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는 것이 맞지만 부실 기업을 추천할 때는 항상 조심하라는 거죠. 자,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서 저에게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 투자로 제대로 된 투자 공부로 역시 수익 내는 그런 행복 투자를 가시기 바랍니다. 행복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재무분석부터 보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벤저민 그리어면 재무분석이 없는 투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마라. 그래서 담배꽁초 이론이 나온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안전마진을 확보한다는 것은 기업의 순유동자산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종목을 매수하라는 얘기는 재무분석을 통해서 싼 종목을 매수하라는데 그런 건안 보고 차트로만 무슨 전부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투자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공부해서 투자해서 정석의 길로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